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골프를 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정말 골프 치러 갔다 오신 분의 사진이 SNS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나요? 네, 정말 정말 치시러 가시는 거 맞죠? 네. 인스타 사진 올리러 가시는 거. 네. 아, 저그 개그우먼 박은영 씨그 요즘에 좋아해가지고. 박은영 씨요? 네, 옛날에 그 개콘에 나오셨던 분인데, 네. 박은양이라고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인기가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 개콘의 전성기 이제 지나고 조금 이제 질때 그때부터 근데 10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막그 얘기하셨는데, 골프 처음 치러 가서 행사 때문에 치러 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골프채만 들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달리기만 하고 왔다고, 뭐 네. 제주도 중문CC에서 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골퍼들이랑 같이 나오셨어요. 프로 골퍼들이랑 같이 나와서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거기서 봤듯이 처음으로 그렇게 접하, 뭐 행, 그 연예인분들은 이제 행사를 통해서, 뭐 골프 행사를 통해서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접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친구분들이 또 뭐, 나도 어디 가서 쳤는데 풍경이 너무 좋고, 뭐, 그러니까 뭐 골프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게 풍경이, 제주도 중문이 풍경이 좋고 이러니까 그간 거예요.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재밌으니까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고, 또 친구는 또그 모습을 보고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박은영 씨도 이제 MZ세대에 속하는 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 이게 커피랑 골프가 대표적으로 CF 모델을 보면 엄청나게 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맥심이 옛날에는 정말 맨날 안성기 씨가 그 그윽한 미소를 지으면서 연기가 나면서 그랬던 맥심 광고가, 요즘에는 막 박보영 씨가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맥심 카페라고 노랗게 예쁘게 지어가지고 막 팝업스토어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바뀐 거거든요. 이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맨날 옛날 광고들, 중년의 그 중년 신사 이미지의 그 연예인들을 모델로 써가지고, 그 족, 항상 그 있어요. 그뭐 자주색 조끼 같은 거에 막 사선으로 그어진 네. 그거 입고, 뭔지 아시죠? 그 골프도 그 빵떡모자 쓰고 그런 네네. 이미지였는데, 네. 요즘에는 완전 아이돌이 골프 의류 용품 모델이에요. 완전 상큼해요. 여자 네.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왜냐면 그 CF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타겟으로 하는 그 대상에게 먹히는 모델을 써야지, 엉뚱한 모델을, 예를 들어 실버 산업에 관련된 뭐그 요양원에서 쓰는 죽, 이제 이가 이제 다 없어지니까 죽 있잖아요. 그 네. 죽 광고를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막 BTS가 나와가지고 그 죽을 막뭐뭐 이렇게 먹고 네. 있어요. 그게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CF 모델이 바뀌는 거는 괜히 바뀌는 게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랑 골프가 그렇게 CF 모델이 바뀐다는 것은 그 타겟층 자체가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를 거기서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그때 여행 얘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인천 공항에 사람들이 뭐 많아졌다, 이게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지금. 아, 일단 뭐 3차 접종까지는 뭐 접종을 열심히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해서 맞으신 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험을, 도박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도박을.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없애줘서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입국 전에 거기서 PCR 검사를 받는데, 그것도 어차피 뭐 돈을 지불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네. 하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와이인가? 그거 어딘가? 사이판인가? 네. 거기 지원해준 데 있어요. 근데 지원 안 해주는 나라는 일단 10만 원 1인당 내야 되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 양성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갔는데 한 명이 입국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다른 해외 국가에서. 그걸 지금 감수하고 모험을, 도박을 걸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래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은 국내 항공이 그 코로나19 이전에 90% 이상을 회복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3%인가밖에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유가,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감안하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3차 접종 N 그렇죠. 들어올 때 PCR 양성 떠서 해외 국가에 붕 뜨는 거 감수하고 확률을 걸고, 나도 모르게 PCR로 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풀렸다. 이게 완전히 풀려야 우리 그 전에
해외에 골프 여행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일본이나 일본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가까운 데로 많이 가거든요. 그 겨울에도 오키나와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가서 골프를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추우니까. 그래서 그 수요가 이 제도를 풀어줘야지 그좀더그 활발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기예요. 지금 코로나 방역 규제 조치로 국제선을 시간당 40회 운항하던 거를 현재 10회만 운항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40회를 뜨고 칠 수가 있는데, 이륙하고 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10회까지. 그게 이제 슬롯이라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좋은 슬롯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그래가지고 맨날 그 저가항공 타시는 분들 우리 시간대에 어떻게든 잘 맞춰가지고 하루 안 날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가항공은 시간이 다 개판이잖아요. 그 이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슬롯을 다 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슬롯이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권리예요. 왜냐면 이게 특정 시간대에 다 아무나 이착륙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활주로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슬롯을 다 먹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를 또 슬롯을 제한 지금 하고 있죠. 그 슬롯을 제한한 거예요. 1시간 동안 40개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10개밖에 안 돼, 지금. 국제선을 막아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일주일 면제해주는 거, 요거 하나 친 것만으로는 굉장히 저기하다. 슬롯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시간대가 별로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중에 골라야 되는 데다가 PCR 검사에 도박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해외 골프형에 폭발할 네.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확실히 좀 아직은 또더 많이 풀려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아까 오키나와 말씀도 해주셨지만, 예전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았나요? 네, 그 그분,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나라에 가서 치고 싶으니까 네네네. 동남아시아나 일본의 따뜻한 나라로 갔던 거죠. 그분들도 엄청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해외 골프, 만약에 뭐 이게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럼 이게 풀리면 네. 해외로 그럼 다 나가면은 우리나라 골프장이나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나 그러네요. 이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제 MZ 세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단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골프를 치는 그 MZ 아니 치는 척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많은 수가 이제 가려면 일단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연습을. 일단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국내 골프장에 나가보고 그다음에 골프를 가요. 우리 이게 1, 2, 3단계가 있잖아요, 다. 네. 테크트리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가면은, 그쵸? 저글링이 안 나왔는데 뮤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이상한 소리. 골프를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치세요, 소장님은? 아니, 저도 안 치는데 그 네. 저글 스타도 안 해보셨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다 저글링이 몰라요. 안 나왔는데 네. 저기가 디바올로가 나올 수가 네, 없듯이. 뭐 그런 거 네, 이거 같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해외 골프 여행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골프장이나 국내 스크린 골프가 침체하진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그 골프 백서에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네. 대체제라면 해외 골프 여행이 국내 골프랑 국내 스프링 골프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해외가 열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골프 백서에, 산업 백서에 나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지금 당장 골프 치라고 하면은 스크린 골프 먼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뭐 해외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네.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골프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집계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집게요? 일단 네. 그 뒤에부터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국 레저산업연구소에서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 조사했는데 네. 515만 명 기록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대요. 500만 근데 명. 그 500만 명 중에 2030, 그뭐 MZ세대랑 2030이 꼭 겹치진 않거든요. MZ세대는 80년대생 정도부터 99, 그 정도까지고, 2030이 어쨌든 걸리긴 하는데, 2030 골프 인구가 전년 대비 35% 증가해서 115만 명. 515만 명 중에 115만 명이 2030 세대예요. 그리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158만 명이 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아직 뭐 전체 인구 수를 보면 작죠. 158만 명이 주로 골프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가 활동으로 다른 걸 한다는 거죠. 뭐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 뭐 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골프 주 참여 인구라고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158만 명을.
그래서 요거를 그 스크린 골프 요소 연관성 분석을 했는데 스크린 골프 장수가 1% 증가하면 골프 주참여 인구수가 1.7%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골프존 같은 아니면 카카오 골프 같은 그런 스크린 골프장이 동네에 1% 정도 올라가면 아까 전에 여가 활동을 골프로 즐기는 골프 주참여 인구가 1.7% 스크린 골프장 숫자보다 더 증가한다, 비율보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헤비 유저, 스크린 골프를 엄청 중독적으로 즐기는 인구가 1%가 증가하면 골프 주참여 인구도 1% 증가한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연간 누적 라운드 수. 라운드 수가 1% 증가하면 골프 주참여 인구는 2.4%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크린 골프가 네. 결국 스크린 골프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던가 스크린 골프장이 동네에 많이 생기면은 여가 활동을 다른 뭐 고스톱이나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즐기는 여가 활동이 골프가 되는 골프 주참여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MZ 세대가 골프에 입문하면서 골린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탄생을 했죠. 4050 세대의 전유물이었고 그동안 뭐 골프 회원권 하면은 뭐 굉장히 비싸고 어떤 그쵸? 4050 이상 560 세대의 어떤 자산을 증식을 위한 어떤 수단 이렇게 해서 골프가 굉장히 멀어 보였거든요. 근데 20대도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골프웨어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왜 골프웨어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사진 뭐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네. 처음에 솔직히 못 치잖아요. 이거 뭐 솔직히 골프 게임도 예를 들어 뭐 팡야 같은 것도 옛날에 젊은 여성분들 즐기긴 했지만 네. 그 팡야는 막그 게임이기 때문에 팡 치면은 정말 멀리 아이템 좋은 거 사면 멀리 나가요. 근데 실제 골프장 가가지고 무슨 게임 아이템이 없잖아요. 네. 멀리 안 나간단 말이야.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뭔가 골프장이 왔고 기분이 좋잖아요. 탁 트인데 하고 코로나19인데 풍경도 좋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으려면 이제 골프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그렇죠. 개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가 운동 목적 외에 화려한 골프웨어로 개성을 표출하는 요런 어떤 그 저기가 됐다. 매개체가 됐다. 2030 세대에게는. 그래서 굳이 골프를 운동 목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골프웨어는 사는. 그래서 골프웨어가 일단 2030 세대가 그 골린이로 탄생을 하면서 가장 그 다이나믹하게 처음에 올랐던 네.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 골프장에 가려면 4명 조를 짜야 된다면서요. 그런 네, 뭐 말을 혼자 들었거든요. 가면 좀 그렇겠죠. 그래야 된대요. 근데 이제 4명 분이 제가 보기엔 거의 저도 잘 걸그룹처럼. 몰라요. 네, 네. 맞아요. 걸그룹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옷을 모자도 네, 쓰고 하셔가지고. 그게 저 정말 얼굴을 맞겠죠? 네? 아니, 그 뭐냐면은 요즘에 그 매드몬스터라고 아, 방송국에서 필터, 필터. 김범씨랑 하는 그 필터 써가지고 막 갸느겋게 아이돌처럼 나오게 아니요, 하는 거 네. 있잖아요. 원래 곽범 씨랑 그 네. 얼굴 아시잖아요. 근데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필터를 쓴것 같은. 근데 어쨌든 필터를 썼는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얘 예쁘셨겠네요. 다들 걸그룹처럼 마치 그러니까요, 맞아요. 4인조, 6인조가 다그 똑같은. 맞춰 입고 딱 가는 예, 거죠. 그죠. 그 약간 시선 교란 작전이라고 하시나? 정용진 부회장 맨날 올리시더라고. 시선 네. 교란하는 그런 패턴에다가 그 타이즈라고 하나요? 여기 허벅지까지만 긴 장단지까지만 양말. 올라오는 예, 그런 스타일을 항상 하고 골프채는 맞습니다. 이렇게 딱그 지팡이처럼 짚고 계시더라고요. 한 많이 그 사진을 너무 많이 보셨나봐요. 봤어요. 인스타에서. 네. 하여튼 옷 그런 많이 걸 팔리겠네요. 하여튼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그 유통업계가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NS 홈쇼핑이 이게 지금 이 NS 홈쇼핑이 코로나 이후 첫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 첫 여행 상품을 골프 패키지로 내놨어요. NS 홈쇼핑은 또. 그래서 라오라오베이가 있대요. 사이판에 무제한 골프 리조트 패키지를 출시해서 4월 20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10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출발하고 수요일 출발 상품이 3박 4일로 159만 원이네요. 비싸다. 토요일 네. 상품 4박 5일에 184. 그리고 만약에 7박 8일 장기 일정을 한다. 그럼 해피콜 통해서 예약하래요. 그리고 롯데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홈쇼핑이 이러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봄 라운딩 시즌 대비해서 프로 골퍼랑 1대1 레슨권을 지금 홈쇼핑에서 그런 판매하고 것도 네. 특히 골프 패션, 골프 여행 패키지 관련 상품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롯데 홈쇼핑에서 분석을 했는데 2년 동안 골프용품 주문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2배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산업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거나 막 완전 폐업하거나 이랬잖아요. 와, 네. 얘네는 지금 골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2배가 매출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수혜를 봤어요. 골프는 오히려. 네.
이게 약간 떨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농구나 축구는 부대껴야 되잖아요. 몸을 땀을 흘리면서.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봤고요. 물론 이것 때문만에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라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니까 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꺾이지 않고 있죠. 이건 어떤 더 큰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M, 그리고 MZ세대가 MZ세대랑 5, 60대 중에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신데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즐기시는 그런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주문량이 이 두 세대가 각각 3배가 증가해서 요 아까 2배 증가한 거를 하드캐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제 오프라인이죠. 현대백화점이 골프를 그 주제로 해서 이런 페어를 하는 거는 현대백화점에서 최초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역대 최대 골프 페어.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전체 골프 매출 비중 중에 2030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팔리는 것 중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8일, 4월 8일이죠. 오늘부터 24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16개 점포에서 골프 테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오늘 장 끝나고 한번 들러보세요. 네. 현대백화점 이름이 그린마스터고요. 여기에 이제 골프 브랜드 수 62개로 했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한 브랜드 숫자에다가 골프 시타를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이 현대백화점 전 지점에서 8개 점포에서 많이 됐는데 지금 16개 전 점포에다가 시타 가능하게 지금 장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이나 이 백화점 업계도 보면은 봄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골프 특히 MZ세대의 이 골린이 대상으로 굉장히 그 행사와 뭐 상품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MZ세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도 주가 주식시장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죠. 네. 대표적으로 크리스 FNC입니다. 지금 시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 네.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완전 뭐 지금 점점 뭐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녹고 있대요. 이게 막 주가가 애매하게 질질질 빠지면서 그쵸. 삼성전자, 현대차 막 실적이랑 상관이 없고 그쵸. 네. 실적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석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그거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맨날 분기 매출 최고 찍어도 주가는 맨날 저점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개별주들은 이렇게 탄탄한 것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 FNC가 바로 트와이스를 모델로. 자, 옛날에 트와이스는 뭐 요거트 광고나 캔디 광고 네네네. 이런 거 해야죠. 그쵸? 캔디. 아니면 그쵸? 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골프복 광고는 옛날에 그 노주현 씨나 그 노주현 씨 이미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맡았었어요. 네. 근데 크리스 FNC의 그 브랜드가 파리게이츠가 있고요. 핑 그거 써져 있는 핑크색 모자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네. 거기. 핑 있고 팬덤 마스터 바니 이것도 예쁘고요. 그 토끼 그려져 있고요. 네. 있어서 세인트 앤드 류스 이런 것들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성장했어요. 어벤져스처럼.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4.8% 증가해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판매관리비에 이 지금 파리게이츠 광고 모델로 트와이스를 발탁했으면 꽤 많은 광고비를 지급했을 것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 그리고 이 캐주얼한 감성을 전달하는 프레피 컬렉션 있대요. 프레피 컬렉션. 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슬로건 컬렉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와이스의 멤버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 멤버 각각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활용해서 컬렉션의 광고를 이렇게 색다르게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데상트 코리아의 또 브랜드, 골프웨어 브랜드가 있는데 르꼬크가 있어요. 네. 그거의 전속 모델은 소녀시대 효연하고 유리. 물론 요즘에 소녀시대는 좀 다른 독립적인 활동들이나 유닛 활동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뭉칠 땐 또 같이 뭉치더라고요. 효연 씨와 유리 씨가 됐고요. 패션 그룹 형지의 까스텔 바작이 있죠. 이게 골프 브랜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션 그룹 형지도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의 그 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광고 모델은 다 5, 60대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배우 박신혜 씨를 모델로. 지금 CF 모델을 바뀌는 것만 봐도 알아요. 지금. 그리고 슈페리어의 마틴 골프가 있는데 여기는 돈을 좀 더 덜 드리려고 로지 알죠? 아, 네. 그 삼성전자 폰 그 CF에도 나오고. 아, 로지 광고 많이 찍네요. 약간 아바타 스타일로 생겼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 요즘 트렌디한가 봐요. 네. 약간 좀 눈 사이 약간 넓고 앵커님하고 조금 다 다르게 그쵸? 쌍꺼풀 좀 없고 아바타 그쵸? 무쌍의 그 약간 네, 네, 네. 인조인간까지 생긴 그 가상인간의 그런 걸 좀 트렌디한가 봐요. 네. 무표정하고 항상 있죠. 근데 그 가상인간 로지를 메인 모델로.
옛날같이 5, 60대가 치는데 로지를 모델로 해봐요. 이게 뭐지? 로지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네, 잘 자르셨네요. 다 보면은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골프웨어 하는 업체들의 CF 모델이 전부 다 여자 아이돌 아니면 막 트렌드한 가상인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골프웨어를 입는 타겟층이 아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타겟팅을 잘해가지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 업체는 실적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515만 명이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골프 주참여 인구, 여가활동 중에 골프 즐기는 인구가 158만 명이니까 네. 뭐 5천만 인구가 다 골프를 즐기는 뭐 그렇게 큰 거를 그 생각하진 않지만 5천만 중에 158만이란 거는 상당히 적은 비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골프를 접하지 못한 지금 여기에서 확률로 봐도 지금 우리 둘도 골프를 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타겟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아직도 많은 파이가 남아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간의 상승이 뭐 엔데믹이 오면은 불꽃이 없어지는 것처럼 재처럼 사라질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골프복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골프존이 상장하기 이전만 해도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골프주라고 분류되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게 그냥 의류주 중에서 골프복을 일부 하고 있는 거를 골프주로 그나마 끄집어내서 긁어낸 거지. 이게 무슨 골프주, 골프산업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골프 ETF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점점 더 골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상장이 많이 되고 예를 들면 골프존 카운티랑 골프존 유통도 올해 상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상장을 하면 상장을 할수록 점점 더 골프산업이 그 주가에 네. 예,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게 커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룰 것이고 보고서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늦지가 않았다. 아직도 조차도 아니고 늦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골프존은 지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골프존이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골프 유행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시작점으로 이제 막 또 개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도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류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